제가 오늘 얘기했던 거를 이렇게 들어주시면 너무 큰 얘기 아닌가? 근데 큰 얘기는 해야죠. 근데 거기에 추수들과 뼈대를 세우는 건 우리가 각자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제가 했던 거는 이런 그림을 그려보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우리 같이 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국면의 조직화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는 도시 국면 노동까지 실필수적으로 이야기해서 촛불행동의 조직화다. 예를 들자면, 어떠한 지역의 동네에서 연속퇴직이 있고 근데 힘들어요. 함께하고 같이 동지도 있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감하실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역이 묶여지고 그다음에 그것이 중앙이 묶여지고 부산도 그래서 중앙에서 여러 차례 지원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동안에 되고 있다는 걸 실제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족은 정말 대단한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이 국뽕 이런 게 아니고요. 1945년에 제2차 전쟁, 세계대전, 그리고 우리로서는 아시아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2차 대전의 중대한 의미는 이제는 더 이상 신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사실은 정치적 국가가 세워진 건 몇 년 뒤에 대한민국이다. 우리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다. 그런데 우리는 유일하게 몇십 년 동안 중단하지 않고 독립투쟁을 했고요. 그 다음에 45년에 딱 전쟁이 끝나는 순간부터 조직이 딱 됐어요. 네? 3.1 혁명도 그랬고요. 1년 동안 계속했는데 전부 방법을 했었죠. 지금 이제 그 용어 자체가 이돌로기가 걸려서 쓰진 않지만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2주 만에 전국에 4,500개가 결성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둘이라는 공동체가 있었고 아주 오랜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동학에서 접촉이 있었잖아요. 그 지역 전체가 딱 묶이는 거죠. 그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런 나라는 세계에 없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기층민중들 조직이 2주 동안에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 이거 SNS 보는 게 돼요? 그럼 그때 없었잖아요. 그런 것도 없는데 8월 15일에 그렇게 했고요. 8월 2주 뒤에 전국에 4억 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게 일본 정식에 이게 다 무너진. 그래서 우리에게 자주적인 근대국가를 만드는 토대가 무너진 거죠. 뼈 아픈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영향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필줄 넣기고 함께 돼서 심장이 박동하고 온몸이 움직이는 그런 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저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는 답을 제시해 놓은 것이 아니고 모이신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산 촛불행동 어떻게 확대 강화할 것인가 또 매주 진행되어지는 부산 촛불행진에 대한 또 좋은 의견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20여 분 정도 함께 본탕에서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시작해 주십시오. 저는 한승민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지역이나 뭐 이름 이렇게 간단하게만 자기소개하고 그래도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먼저 저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생 단체인 대진연이라는 단체에 좀 소속되어 있고 부산의 대표 맡고 있는 한승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양산에 살고 있는 장영훈이라고 합니다. 이름 영훈이에요? 영훈. 아, 저는 유튜버인데 이름은 꼭 밝혀야 돼요? 아, 네, 아니요, 꼭 안 밝혀요. 아, 유튜버로 기억해 주세요. 젠파란입니다. 예. 네. 이게 나가는 거예요? 아, 예. 아, 지금 안 나가고 편집을 할 건데 그러면 얼굴 안 보고 싶으시면 안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함양동에 살고 있는 강민지라고 합니다. 강민지요? 네, 강민지요. 그 이름 엉수로 많더라고요. 제 지인도 강민지라서. 부산 가고 시민의 민주대라고 하는 시민정치조직이 있습니다. 시민정치조직이 부산을 바꾸는 시민의 민주대라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10년 되고 거의 대표로 맡은 박수입니다. 수영구에 살고 있는 오호수의 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영광동에 살고 있는 한승민입니다.
각 지역별로 다 다른데 그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촛불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또 나설 수 있고 좀 할까라는 고민들 다들 각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한데 모아서 우리가 좀 더 더 경제 세력하고 또 확대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그런 의견들 많이 좀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가지고 본인 생각하시는 거 그만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먼저 준비되신 분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는 아니고요. 네. 경험을 얘기를 할게요. 저는 매주 주말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알리 지역에서 양쪽에 김승열 대신 김근희 특검을 들고 2시간을 혼자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희열을 느끼는 건 지나가시는 분들이 끝내는 경력 차 타고 가면서 손님 잃어서 이거 보면 그것 때문에 하나가지고 저 혼자가 아니고 한 분이 더 계셔서 또 같이 이렇게 하고 만약에 거기서 또 누군가 이렇게 얘기가 전해지면 같이 우리 촛불로 함께 이렇게 합성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네. 자신들이 살고 있는 각 지역에서 네. 그렇게 스스럼 없이 좀 하실 수 있다면 그게 어떻게 적을 확대에 도움이 되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각 지역별로 이런 촛불들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좀 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동아리를 하고 왔는데 실제로 윤석열을 찍었대요. 안타깝게도. 근데 저희가 윤석열을 싫어하고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을 발자를 통해서 하는데 실제로 윤석열이 점점 싫어지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좀 실천적으로 꼭 필요하겠네요. 네, 혹시 다른 사람들을 얘기를 하다 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다들 돌아가시려면 최소한 20년을 기다려야 된다. 그럼 20년 동안 우리는 능 놓고 가만히 있고 이 나라는 피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게 아니라 저는 민주당 당원들 모임곳에 가서 얘기하고 한 사람 1년에 한 사람씩만 남대로 개봉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밭갈이를 하면 그게 10년만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콘크리트 지지율 30%라는 저 말 안 되는 저 세력이 우리는 이제 다음 10년 이후에 선거에서는 그런 프로퍼센트를 신경 쓰지 않고 선거만 임하면 우린 무조건 이겨요. 그럼 50년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나름대로 그 사람들에게 와닿았는지 그렇게 지금 하고 되고 있는 걸로 그런 마음으로 1년에 뭐 한 사람 아니면 세 사람 나름대로 초기 목적 의식을 가지고 천천히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70대 80대 노인이 자전거 타고 가면서 욕을 해요. 어르신 예, 이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봐도 됩니까? 질문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무따 덮대고 덮어놓고 부산말로 덮어놓고 그냥 싫어하는데 그분들하고도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시간을 투자해서 자꾸 이렇게 녹이다 보면 물방울 하나가 바위에 구멍을 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물방울 같은 마음으로 그 전에 돌아가시겠다 해야 됩니다. 이게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것이고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 후손들을 더욱더 건강한 나라에 살게 하는 거다라는 마음만 가지면 우리는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 전에 이미 다음 대선은 승리가 확정이에요. 그러니까요. 진보가 승리가 확정이에요. 아니 그 승리는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부자 분조심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뭐고 65세 노인분들이 하루에 500명씩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1년 지났는데 15만 명이 돌아가셨어요. 16만 명이. 그럼 다음 대선 때까지 이게 잔인한 얘기일지 몰라도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그래요. 그러면 2년만 지나도 32만 명이 돌아가셔요.
그럼 23만 명 차이로 졌는데 32만 명 노인분들 중에서 70%인데 23만 명 차이인데 다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의당이랑 합정을 안 해도 진보 민주당이 승리한다는 뜻이고 다음 대선은 걱정이 없어요. 총선. 근데 총선에서 분열만 안 되면 이제 진보가 분열만 안 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거보다는 저는 촛불 행동에서 좀 윤석열 도덕적 해이 뭐 이런 걸 비판하기보다는 이 정치 유관 여층이 30%밖에 안 된대요. 그 30층에서도 진보층은 15%잖아요. 15%. 그럼 정치 유관 여층이 진보 유관 여층은 15%예요. 15%. 전체 인구 중에. 그럼 70%는 경제나 민생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럼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윤석열의 경제나 민생의 무능력을 더 부각을 시키는 게 중요하지. 정치 무관 여층은 도덕적 해 이런 게 관심이 없어요. 일단 돈에 관심이 있지. 그러니까 경제나 민생 무능을 갖다가 더 막 비판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면에서. 네. 혹시 또 얘기 안 하시고 2016년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보셨겠지만 사람수 세가 붙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내가 한 명 데리고 온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참여하게 만든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민 교수 아까 설명 중에 2016년도 사람 중에 한 개가 원래 있는 조직들이 시민 사회 조직들 그 중에 큰 조직 뭐 민주당 조직 큰 조직들 대수 여러 조직들이 같이 함께 침대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직들로서 일단 시민들 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수가 결집되어 있으면 물론 개인은 약하지만 결집된 세력 보면은 힘을 버티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민 같은 경우 20만이 모였던 지역은 그런 정도인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뭐 시민사회 쪽에 내가 공문을 낸다든지 여러 가지 단체에 한 조직들 계시면 그 단체에 자기 의견을 좀 정확하게 좀 많이 올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진행되는 부분에 왜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 모여야 힘이 되는데 왜 가지 않느냐 하고 그래서 각 시민사회단체에서 자기가 내놓고 원하는 조직이든 뭐 활동하는 조직이든 그런 데 가셔서 그 모임이 그 조직이 이 촛불행동 주체를 하든 안 떠났어 이런 반윤석열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한 이야기와 함께 하자는 이야기를 계속 올려야 되거든요. 의견을 우리가 조직이 안 움직이는 우리 뭐 내가 개별 청소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조직이 움직이게 해줘야 새가 붙습니다. 그래서 새를 붙일 수 있는 자기 모임을 거기에 새를 가서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한 명씩 바꾸는 건 역사적으로 뭐 평생 해야 되지. 그게 아니라 당면은 부정했으면 그렇게 새를 만드는 작업. 그래서 내가 혹시 아니더라도 내 아는 친구가 어디 있다더라 하고 그 친구에게 야, 누구 왜 안 하니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렇게 새를 좀 이렇게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 하면 데리고 온 거다. 올 수 있는 사람이 모르는 부분에서 데리고 온 거다. 그렇게 하는 작업을 생각이 좀 있고 오늘 교육에 관한 부분은 사실 저 부분은 이 굉장히 지난한 일이고 그래서 그 부분 논의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새를 키우는 작업을 좀 생각했다. 그리고 현수막이 안 보이더라고요. 현수막. 네. 만약에 이게 서면에서 집회를 하잖아요. 아직도 집회하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길거리에 현수막이라도 이렇게 하나 좀, 하나나 두 개나 이렇게 중심가에 붙여놓으면 매주 한다는, 매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한다는 식으로 현수막을 좀 걸어놓으면 그걸 보고 이렇게 오실 수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인터넷으로만 안 보는 노인분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현수막 정도는 한 몇 개 정도 걸어놔도 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지금 아니면 현수막이 안 되면 이런 마스크 있잖아요. 마스크 이렇게 글자 딱 새겨가지고 아니면 스티커 붙이는 거 이런 거.
근데 그게 제 조카도 그렇고 20대들이 그러면서도 똑똑하잖아요. 그게 어쩌면 그게 또 진화하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만들어놓은 걸 어떻게 사회가 욕했어요? 아 그래 그럼 같이 욕하세요 그냥. 무시하면 또 해요. 다른 데 가서 또 하거든. 또 욕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놈들은 또 욕을 듣게 욕을 해줘야 돼요. 네. 욕을 바로 들으면 바로 욕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집회를 어떻게 방영하느냐 중요하지만 나는 이제 아니 말지다 60대 이상 분들 생각이 안 바뀌잖아요. 예. 네. 부산은 특히 안 바뀌어요. 생각이 안 바뀌는 거는 정신의 신화를 못 깨는 거거든요. 저는 그 사람들 정의가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박근혜가 72살인데 무슨 공주 신화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어. 아, 나 콜걸. 장정이가 아니 그거 안혜욱 TV 보면 다 깨지던데. 베트남 군사들 돈을 갖다가 베트남 파병 군인들 돈을 다 슈킹한 게 박정희라면서 막 안혜욱 회장님이 네, 엄청 큰 60년대 보면 80%가 국민들이 산에게 동의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할 수 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의 경험을 소통해서 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좀 이번으로 좀 넘어가면 어쨌든 저희가 이제 토요일에 또 나오시는 분들인데 부족한 점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홍보에서의 좀 부족점 때문에 늦게 참가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지 행사가 일단 눈에 띄어야 되잖아요. 행사, 네. 예, 시민들 눈에 띄고 또 재밌어 보여야지 또 참가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시선을 돌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선을 돌린다고 그러면은 네. 그 얘기 참가들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어제 그 백자가 노래 부르는 아빠 네. 그런 노래도 그러니까 그 정말 그 젊은이들이 듣기 쉬우면서도 재밌고 내가 정말 억울하면서도 민생에 관련된 노래들. 내 불국정한 진짜 법적인 내가 피해자라는 그런 거가 눈에 지나가면서 다 쳐다보고 갈지 뭐 우리 뭐 지나가면서 괜찮은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틀어놓으면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악도 조금 더 우리가 초기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처음에 저도 지랄하고 자빠졌네 들었을 때 약간 이렇게 약간 좀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익숙해지니까 막 즐겁게 부르지만 처음 듣는 분들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거든요. 이러니까 이제는 국민적인 그 공감대도 많이 커졌으니까 음악도 이제 좀 더 약간 생각해서 할 필요도 있고 그 틀 때 나오는 그 방송도 사람들이 딱 돌아보는 거는 그거죠. 그러니까 뭐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그 영상 이게 편집해가지고 짤을 이렇게 내보내시잖아요. 그럼 때 관심해가지고 지나가고 백자 노래를 이런 거에 관심가지고 지나가지 그냥 우리 감정 표출하는 무대는 귀 막고 지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신경 써야 되는 거죠. 그래도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길거리에서 욕을 좀 하시는 분들 있었는데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사진 찍어갖고 카톡에 올리더라고요. 아, 서울에서 왜 팬가인 지금 그 말고 길거리에서 깽가리 치시는 분? 무대 백금열 촛불밴드.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서면에서 계속 하잖아요. 네. 서면이 아까 격주처럼 한번 서면, 한번 뭐 남포동이든 장북동이든 이렇게 해서 남포동 좀 모이기가 그런데 상대할 수 있는 거리 두 곳에서 격주로 이렇게 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또 다른 것 그럼 헷갈리는데 서면이요. 예, 유동 인구가 전국에서 최고인들이거든요. 우리 대만 농사 그분 인정하고 젊은 애의 거리라는 것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남포동은 잘 안 가요. 얘기하는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그 전환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그 수업보다 남들이 일시적으로는 그것도 안 되고요. 일시적으로 뭐 이상이 말고 일적으로 첫 번째 그때 보시는 것 좀 보면 한 번 그 칼 멀리 한 적이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서면에 우리가 지금은 앞판이 더 넓거든요. 네, 저 때는 돌아서 저 뒤에 저 복개천도 돌아서 복개천 좀 많이 돌았죠. 이게 시위가 어차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도 싫습니다. 네. 구호를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보지 못하는 사람들, 네. 좋은데 그 다른 데 가장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서면에서도 많아요. 행진을 좀 기다리면 됩니다. 행진을 지금 해보던 돌던 그 자리가 아니라 이전에 한번 따라서 그 아파트 뒤로 돌아서 국회의원 돌고서 많이 보더라고요. 네네. 나는 이게 어려울 것 같아도 힘들 것도 좀 20분도 늦겠죠. 그러니까 집회와 시위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을 볼 수 있는 집회 시간이 1시간이면 30분 줄이면 행진해야 됩니다. 사람 눈으로 보이는 게 제가 그거거든요. 집회할 때 앉아서 100명밖에 안 보여요. 행진하면 300명, 400명 보이거든요. 네, 그렇대요. 그래서 가능하면 행진을 좀 길게 하고 행진을 집회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행진 구원을 좀 더 했어요. 어차피 우리가 시간 한 시간 반 사러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딱 가면서 한 시간 반 효율 있게 하는 것도 있잖아. 진짜 보면 사람들이 가게에서 진짜 사진들 많이 찍는 거. 그 찍은 거 뭐 하겠어요? 트윗에 올리고 뭐 인스타에 올리고 많이 해야지. 네. 또 시간 다 되지 않았나? 거의 25분 동안 했는데 얘기 안 하신 아까 서면 촛불 행동, 촛불 대행진을 잘하게 하기 위한 그거에서는 선생님 말씀 엄청 동의하고 집회를 좀 짧게 하고 이제 행진을 좀 길게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현수막은 사실 이게 불법 현수막으로 돼가지고 한 하루 이틀 만에 다 떼질 거예요. 아니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돼요. 그러니까 신고해도 어쨌든 그러니까 그 지정 게시대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이런 집회 관련한 현수막을 이렇게 걸어줄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 웬만하면 정치적인 그런 것들을 못 걸게 이렇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당 아니면 사실 그래서 이제 정당명이 들어가면 한 15일 정도는 붙일 수 있는데 이제 뭐 특정 정당을 넣어서 할 수는 없으니까 현수막을 걸면 좋은데 하루 이틀 만에 떼질 거라고 하면 들어가는 뭐 예산이나 이런 것들 엄청 동장님한테 그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말하면 잘못하면 되는데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지만 아직도 집회를 하는지 모르는 곳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뭐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 들어도 이거 하는지도 몰랐다고 뭐 이런 분들 아직 많아서 정치무관여층이 70%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일단은 뭐 제일 쉬운 건 온라인이니까 이제 자기 주변에 이제 웹자보 같은 거 공유하고 하는 걸 포함해서 행진 때도 이제 그런 현수막을 만들어서 이제 매주 뭐 토요일 날 여기 진행한다라는 현수막을 크게 만들어서 같이 들고 다닌다거나 보호 밑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어쨌든 잘 홍보하고 알리는 거를 그러면 현수막을 걸 수 없으면 행진 때 들고 다니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매주 한다는 식으로. 네네. 20대들이 많잖아요. 네. 젊은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가장 또 위협받는 게 젊은 여성들의 군인 교육을 받으라 한다는 얘기잖아요. 자기네들이
20대 젊은이들이 지금 뺏기는 어떤 자유, 누리고 있는 자유 중에서 뺏기는 것들에 대한 걸 강조하는 어떤 그런 문구들, 그런 것들이 걔들에게 그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상대들에게 강하게 어필이 되어 있고 있지 않을까. 가령 전쟁이 일어나면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제일 먼저 죽는 군인들이 있고 20대 남자들이지 않습니까? 남자들에게 생명과 바꿀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만난 남자친구가 군에 가서 개죽음을 당하도록 놔둘 것이냐, 어떤 이런 좀 자극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좀 강하게 와닿지 않을까. 가장 누리고 있는 걸 뺏겼을 때 그것도 그 실망감이라든지 그런 것들 파괴수로 공부들이 필요하지 않나. 근데 이번 주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학생들보다 50억 이게 좀 공감이 많이 되니까. 근데 거기에 조국을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조국을 불쌍하게 생각 안 해요. 조국 조민을 특히 70%들은 조민을 불쌍하게, 전혀 불쌍하게 생각 안 해요. 왜냐니까 20대 애들은 자기들 대출금 받아가면서 정시로 들어가려고 엄청 열심히 공부한 아들인데 조민이 전혀 불쌍하지 않잖아요. 그런 애들 눈에는. 그런데 한동훈 딸에 비하면 분명히 억울한 면이 있고 또 다른 딸에 비하면, 나경원 딸에 비하면 억울한 면은 있지만 20대들이 보면 자기들이 조민에 비해서 억울하거든요. 그러니까 70%의 그 뭐고 20대들은 조민 조국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국을 언급할 필요는 없어요. 청년들은 이렇게 생각해. 어쨌든 너는 기회를 가졌잖아. 저거 엄마 때문에 아빠가 조국 아니었으면 너는 의전원으로 편입 못했잖아. 왜 다른 과에 살면서 다른 과에 다니면서 의사 편입하기가 쉽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 아무런 불법이 없었다고 해도 억울한 거예요. 일반 청년들한테는 똑같이 우리는 같이 못한 게 제가 아는 의대생들이 다 말하더라고요. 의대생 95%가 싫어한대요. 우리 사회가 넘어가야 될 하나의 그러니까 조국을 언급할 필요는 없고 차라리 이재명은 제3자 뇌물로 언급하는데 왜 이거 50억은 안 이걸 언급하는 게 더 낫는 것 같아요. 네. 차라리 한동훈이 딸이 무엇을 했는지 저는 일반 사람들은 모릅니다. 몰라요. 한동훈 그것도 모르죠. 한동훈 딸도 몰라요. 나경원 딸도 모르고 나경원 아들 딸도 모르고 지금 프레임이 딱 정해졌잖아요. 네. 검찰 독재라는 프레임이 모두 프레임이 검찰 독재라는 프레임이 검찰 독재라는 프레임이 딱 정해졌으니 다른 프레임을 못해봐야 한국에 그 프레임이 왜 우리한테 왜 나쁜지 그러니까 그 프레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쁘게 살아가는지를 네. 좀 강조합니다. 이야기하면 사람들 이게 뜨거운 이야기만 근데 20대들이 검찰 독재가 자기네들 삶에 그렇게 받아든 문제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경찰서에도 별로 다르지 않은데 그러니까 검찰 독재가 누리고 있는 것이다. 검찰 독재 무능함, 경제 무능함 그런 것 같아요. 검찰 독재자 윤석열의 경제 무능함 이런 식으로 프레임 짜서 안 돼요. 모든 권력층에 다 검사들을 다 집어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교육부에 전 검사들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언론에 잘 안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언론이 좀 해야 되겠다. 네. 한동훈이 수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비판을 해야 돼요. 한동훈 똑똑하다고 막 이제 밀어주려고 막 하잖아요. 그쪽에서.
천재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가. 그러니까 한동훈을 막 천재라고 하면서 똑똑하다 하면서 막 밀어주고 있거든요. 또 그만 그거는 내시잖아요 지금. 내시 정치의 끝판왕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만 그거를 비판해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했을 때 한동훈이 그 사안에 대한 순발력은 그게 그게다. 영리하긴 합니다. 인성이 인간의 인성을 벗어나고 아니 잔머리라기보다 이건 내로남불 아니야? 내로남불 굉장히 봤을 때 이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로남불이 내로남불 프레임을 절대 상대의 프레임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 프레임으로 다 하는 데 있어서 뛰어난 거예요. 그거 달리 말하면 자기 말만 한다는 거잖아. 이게 아니 이거 생각보다 우연히 돌아오는 다음에 한번 진짜 마무리하도록 일단 홍보를 더 우리 정착도 우리 홍보를 많이 나오는 홍보 이야기를 좀 서로가 서로의 지금 이 울분들을 많이 들어주는 게 필요하네. 맞죠. 그러면서 거기서 막 서로 좋은 제안을 좀 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홍보 행동의 사업과 계획으로 좀 많이 넣어드립니다. 자,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기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환장이 되네. 말은 많이 한 것 같은데 뭘 했는가 모르겠어.